하긴. 아, 고기 먹고 싶다. 이렇게 고기가 마렵냐? 고기 있어요. 이번에 어? 무슨 고기? 에어프라이어용 목살을 주문해놨습니다. 오, 띵! 생긴 봐봐. 쿠팡 들어가면 나오냐? 오, 무슨 고기인데? 토마토 주문하면서 따로 주문이 안 돼가지고. 콩목살. 어, 스투시 판다. 얼마 안 한다니까 스투시 이거? 어, 스투시 블랙. 비싼 거 아니야? 아, 2X가 안 파네. 방도 좀 바꿔주세요. 나 2X 있는데. 방 좀 바꿨잖아. 고기. 네이버에서는 스투시. 오, 뭐야 이거? 우와. 콩목살 에어프라이어 한 개 톡 넣고 한 20분 돌리면 될 것 같아. 와, 이거 거의 스테이크인데? 네. 대박. 에어프라이어용이. 이거 얼마야? 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만 몇천 원밖에 안 해 이게? 이게 얼마인지. 야, 근데 이거 냄새 날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고기는 보통 냄새 나지 않나? 집에 후추 그라인더 있냐? 있어요. 어. 소금이랑 후추 그라인더랑 갖고 와봐봐. 내가 여기서 시즈닝만 해갖고 다시 너한테 줄게. 고기 하나 한 덩어리만 먹. 한 먹을게. 네 한 덩어리, 나 한 덩어리 먹자. 아니야, 저 안 먹을게. 그럼 이거 왜 샀어? 예? 왜 샀어? 아니, 토마토를 결제를 해야 되는데 리프레시 가격을 채워야 돼가지고. 아, 토마토 너무... 때문에 산 거야? 네, 토마토를 사기 위해 고기를 샀다. 뭔가 비효율인데. 토마토를 두 개를 사야지 그러면은 이놈아. 토마토는 빨리 상하니까 돈 많이 안 드시잖아요. 그것도 맞지. 아. 그거 거기 사지 말고 한 덩어리를 덜어내고요. 에에. 여기 나온 줄. 여기다 한 덩어리를 덜어내고. 냄새 맡아보세요. 나는 약간 나. 어, 원래 근데 생고기는 원래 나. 이거 약간 그 피냄새? 통 후추 그라인더. 완전 통후추네. 소금도 같이 있네. 소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야, 앞으로는 소고기를 사라. 소고기요? 응. 소고기가 맛있어. 돼지보단 소야, 확실히. 됐어. 올리브오일까지는 필요 없지. 돼지고기에다 뭔 올리브오일이야. 그건 사치지. 딱 이 정도만 해놓으면 되지. 어, 랄프야. 30분 올리라는데? 응? 30분? 예, 180, 30분. 응. 그 올리브오일은 안 좋아. 엑스트라 버진 그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는 타는 점이 굉장히 빨라갖고 열에 그렇게까지 식용유처럼
열에 그렇게까지 잘 버티는 오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되게 빨리 타. 그래서 에어프라이에 넣고 올리브오일 넣고 하면 기름 그 엄청 연기도 많이 나고 안 좋아. 칼집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뭐 칼집이야. 무슨 돼지 목살에 칼집은 사치다야. 지금 이거 후추 그라인더 이거 넣는 것도 좀 약간 이게 맞나 싶은데 나는. 가열은 올리브 오일이 따로 있어요. 소데스까? 소난다. 소깐나. 땡큐. 이번에 랄프랑 갔던 그 우마카 아 너무 좋았는데 고기 개 맛있었어. 라면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라면도 맛있고 고기를 구워주니까 대화하면서 술 먹기가 너무 좋더라고 거기가. 아 내일 혼자 갈까 생각 중이야. 왜 혼자 가서 먹을 수도 있지. 고독한 미식가 아저씨 마냥. 그 여러분 거기 가봤어? 저 어디냐? 어디더라? 저거 양고기였는데. 라무진. 라무진 가봤어? 라무진 같은 곳이야. 청라 우마카. 아, 왜 맛있더라고 이게. 가격은 좀 사악해. 근데 고기도 구워주고. 라무진도 구워주잖아 거기. 여기는 테이블이 이렇게 돼 있어. 네모나게 디귿자 모양으로. 그리고 이 안에서 직원들이 움직이고. 그때 세트로 먹었는데 99,000원짜리 세트? 내가 그때 먹었던 게 랄프랑 먹었던 게 스페셜 세트였어. 91,000원짜리. 요거. 우설을 못 먹어봤고 이거 91,000원짜리 요거 먹었어요. 요거. 우설이 23,000원. 안창이랑 살치랑 갈비랑 치즈 세 피스 해가지고 주는 게 91,000원. 양 랄프랑 둘이서 먹는데 좀 부족했어. 고기 향이 좀 부족해갖고 이 집에 약간 라무진의 마늘밥처럼 소고기 신라면 이거를 추천해주더라고. 여기 라면 진짜 맛집이라고 하면서. 여기 소고기 신라면 5,000원짜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91,000원짜리 세트에다가 플러스로 소고기 신라면 이거 10,000원, 그러니까 101,000원 플러스 거기다가 14,000원 해가지고 하이볼 두 잔 산토리니. 산토리 먹어. 산토리 두 잔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었어. 괜찮더라고. 그래서 가격이 12만원? 12만 얼마? 12만 몇천원? 그렇게 나왔어. 근데 맛있더라고 진짜로. 술 먹기가 좋아 여기가. 이렇게 나와 세트가. 고기 구워주고. 딱 일본식처럼. 그리고 야채는 다 먹으면은 아스파라거스랑 이런 것들 좀 구워주고. 구워주는 이 야채랑 이런 것들 다 먹고 나면은 더 구워줘. 더 드릴까요? 물어봐. 이런 식으로 구워줘. 예? 두 명에 9만 원이 싼 거예요? 헐. 맞다, 우리 그때 명란구이도 먹었어. 맞아요.
그래서 13만 얼마가 맞구나. 맞아 맞아. 명랑구이가 맛있더라. 이거 명랑구이거든. 명랑구이. 앞에서 구워주는데 얘기하는 거 전혀 그런 거 없어. 좀 직원이랑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라면이 지리긴 하더라. 소고기라 소고기 신라면. 괜찮더라고. 내일 혼자 가볼까 생각 중이야. 사람 없을 때 한 8시쯤? 아니 랄프 내일 없어. 내일 우리 휴방이잖아. 내일 쉬잖아. 내일 혼자 갈까 생각 중이야. 왜 혼자 가면 가는 거지. 혼자 가면 가는 거지. 오늘 오슈 쉬기로 했는데 오슈 거리가 많긴 하네. 뭐 변우석, 선재호 티어, 그 남자 배우 과잉경호 논란. 씨발놈이 어디 뭐 경호업체 새끼가 개 새끼가 양아치 새끼도 아니고 씨발 사람들 일반인들 다니는 공항 라운지 같은 데서 일반인들한테 야지 주고 그러고 있네. 개 새끼가 저 맞으려고. 연예인이 뭐 벼슬이냐? 가지가지한다. 비영신 같은 새끼들. 싸가지 없는 새끼들. 뭐 수요일 날 하죠. 수요일 날 오쇼 하죠. 그때 좀 다뤄볼게요. 수요일 날 합시다 오쇼는. 네. 양해가 아니라 양해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논란이 안 됐겠지. 무슨 공항에 짓고도 아니고 저기다가 뭐 기자분들도 못 들어가요. 예. 배우님 오시고 나면은 10분 정도 출입 불가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존나 딱딱해 말투가. 빙신 같은 새끼들. 일반인들한테 후레쉬 비치고 저게 할 짓이냐고. 봐봐. 자, 저희 마지막 한 번 대기할게요. 기자가 혹시 와서 들어가면 여기 게이트를 닫을 겁니다. 막는 시간 10분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지역부터 아예서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일반인한테 왜 이렇게 후레쉬를 쳐비추냐고. 저러면 안 되지. 저건 할 짓이 아니지.
많은 날이 지나도 너는 얼만큼 의미가 될 수 있는지. 선지옥고 티어가 그리 재밌나? 못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드라마 하나로 그렇게 일약 스타가 되는 그런 케이스는 흔치 않은데,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긴 하지. 한꺼번에 확 잘 돼버리면은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물론 잘났으니까 당연히 뭐 주인공도 하고 그런 거겠지만은. 토마토 좀 먹을까? 뭐 하냐? 아 이거 형 토마토 좀. Tomato. Give me the tomato, please. 데뷔한 지 엄청 오래됐어. 나이도 많고. 그래요. 전 토마토 먹으면 뭔가 붓기도 좀 빠지고 수분도 좀 이렇게 좀 들어오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던데. 형 이제 즐거운 휴방이네. 뭐 즐겁지도 않아. 바이크를 타냐, 내가 뭐 밖에 나가서 놀기를 하냐, 뭐 하냐, 집에서 계속 있는데 만날 사람이 있냐, 만날 여자가 있냐. 내가 뭐 하고 있겠어 집에서. 그냥 유튜브나 보고 방송할 준비나 하겠지. 방송에서 할 얘기, 그 에피소드를 모으는 거지. 쉴 때는 쉬는 만큼 또 에피소드를 모아오는 거니까. 바이크 사고 났어? 어디? 박일 들어가면 나와? 어디서 났는데? 무슨 사고? 바이크 사고? 박일 들어가면 나오나? 펜코? 펜코 있으면 박일에도 있을 텐데? 땡큐. 용인에서 사고 났구나. 이 사고 맞아? 맞네 레미콘. 야, 피냐? 이거 피야?
바이크가 여기 있잖아. 바이크가 뒷방 났네? 레미콘 뒷방을 놓을 수가 있나? 여기 어디야? 보자. 대정역에서 삼거리 맞네 여기. 갈비탕집 어딨어? 사고가 여기 같은데? 맞네. 이쪽 같은데? 여기 휴게소, 여기 저기 있는데네. 주유소. 주유소 있는데. 어, 여기 GS 칼텍스 여기 있네. 어, GS 아닌데 저주유소는? 저거 GS 칼텍스가 아니라 현대오일? 현대오일이 S오일이야? 현대오일. 아, 여기구나. 어, 여기. 어, 여기 갈비탕 부집 여기 바로 앞이네. 여기네 진짜? 어, 아구찜집 보이고. 아, 이 코너네. 코너야. 근데 뭐 블라인드 코너는 아닌데. 야, 어떻게 여기서 사고가 나냐? 딱 이쯤에서 사고 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주유소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레미콘 차량이 빠져나가다가 어, 여기 존나 쏘고 왔나 보다. 맞지? 여기서 오토바이가 존나 쐈어. 그리고 그 바이크가 여기서 존나 쐈고 어, 그 다음이 여기 레미콘 차량이 이 방면에서 이렇게 나갔겠지. 어, 나가가지고 이렇게 1차선으로 들어갔나 보다. 주유소에서 나올 때는 진짜 조심하긴 해야 되거든. 아, 반대네? 반대길이네? 가만히 있어봐. 반대길이면은, 여기서 타고 난 거네? 뭐야? 주유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할 데가 없는데? 여기서 왜 사고가 나? 와, 이건 그냥 좀 운전 미숙 같은데. 그냥 여기 쏠만한 곳은 아니야 여러분들. 왜냐면 봐봐, 여기 지금
현도 2차선이야. 현도 2차선이라서 여기 코너를 탄다고 여기서 전나스다가 순간적으로 계기판이나 다른 곳 본 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차선에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레미콘 뒤를 뒷박는 건데 바이크가 사고가 이쯤에서 났었을 것이고 딱 요쯤에서 사고가 난 거야. 지금 사고 지점이 딱 이쯤 같아. 저기서 안 보였나? 다른 차들 때문에? 넘어가다 안 보여가지고 차선 1차선으로 딱 바꿨는데 그때 레미콘이 있었던 건가? 와, 개 작살났네 바이크. 저렇게 레미콘 뒷방을 놓고 바이크가 저렇게 작살날 정도면은 죽었다고 봐야지. 근데 그것도 있다 여러분들. 2차 있잖아 레미콘, 1차선 타면 안 돼. 이거 1차선 타면 안 돼. 하위 차선 타야 돼. 큰 차들은 이것도 불법이야. 통상적으로 1차선에서 계속 가고 있으면은 경찰이 잡아. 전용차로 위반이라는 관련 법규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이제 그 벌금 처분을 받지. 죽었네. 아이고. 사망사고래, 사망사고. 여기 신호는 없어. 보니까, 여기 뭐 신호 같은 건 없고, 쭉 진행하는 건데, 지금 거리뷰로 봐도 이렇게 큰 차들이 많이 다녀. 원래 그리고 용인이 교통이 족같아. 응? 큰 차들 많이 다니잖아. 화물차들, 덤프들. 일단 이런 곳에서 쏜 것도 미친 짓이고 플러스 레미콘 차량이 1차선 타면 안 되는 거 플러스 안타깝네. 바이크만 개작살나고 그냥 레미콘은 크게 데미지가 없잖아. 용인, 수원, 평택, 화성 내가 좋아하지도 않지만 경기 남부에 이렇게 큰 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거든 나도. 돌아가셨다네. 피 맞대 저거. 이거 피래 피. 혈액 맞대. 에휴.
근데 이건 뭔가 쉴드가 안 된다, 이 길은. 여기는 뭔가 쉴드가 안 돼. 길 자체가 이렇게 교통량도 많고 쉴드가 안 된다 이거는. 여기서 쭉 쏟아보면은 코너가 그렇게 깊진 않지만 어쨌건 아휴 개죽음이지 개. 정말 개죽음이야. 나도 쏠 때는 앞에 그냥 확 뚫린 곳 그런 곳 아니면 안 쏴. 무서워서. 그리고 코너 같은 경우도 블라인드 코너라고 아예 안 보이는 코너가 있거든. 그런데 이제 코너 탈 때도 좀 굉장히 긴장하지. 블라인드 코너는 절대 쏘면 안 돼. 그거는 뭐 마르케즈가 국도 타도 뒤져 그거는. 아, 나 이런 영상 보면은 내가 자주 다니던 곳이라든지 막 이런데 사람 죽고 그러면은 약간 싸여. 데이터가 싸여갖고 좀 무서워. 발켓 한 지 오래됐다, 나도. 발켓 한 2주 좀 넘은 것 같은데? 2주? 저번 주에 탔으니까 딱 2주 됐네. 발켓 한 지. 한강에서 저녁에 자전거 타는 거 꿀잼이라던데. 살도 빠지고 안전하고. 아우 귀여워. 부방. 곰을 닮은 턴진 댕댕이의 겨울 일기.
주인과 함께 산책하려고 나가다가 미끄러지기. 눈 맞으며 꼬리 흔들기. 썰매 타다가 눈밭에 쿵하기. 말라뮤트인가? 거의 뭐 물범 같다, 물범. 띠디디디. 띠움 띠움 고기 고기 먹고 미스테리 해야지. 아. 미스테리 할 거야 임마 이 새끼야. 와 자꾸 저 에? 서두르냐. 50분에서 1시간짜리 컨텐츠인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임마. 포크랑 칼 주면 되겠다. 오늘 방송 4시 그리고 딱 유로 봐야지 유로. 크, 맥주 한 잔 땡기는데. 집에 발렌타인 30년산밖에 없어. 마실 술이 없어. 발렌타인 30년산 저거는 나중에 선물용으로 사다 놓은 거고. 잡은 봉을 하겠죠, 이제. 띠용. 와, 띠용. This is fucking steak. 어. 육즙이 안 나가기 위해서 저 밑에 종이를 깔고 있습니다. 육즙이 살아 있습니다. 와. 띠용. 안에 아마 분홍색이겠죠. 와. 너무 잘 익었다. 두께 봐, 고기 두께. 응. 여기서 안 옆에 놨습니다. 아 저기 그 저 A 소스 스테이크 소스 있잖아. 야 고기 단면 봐봐 여러분들. 와 미쳤다 이거. 잘 익었네. 어. 그렇게 큰 걸 드신다고요? 어. 한번 먹어봐. 먹어봐. 소스 독하다 그거. 에이소스. 띠요. 맛있네. 김치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어때요? 밥솥에 김치? 어. 맛있네. 이거 돈가스 해도 될 것 같은데?
와. 육즙 미쳤다. 이거 하실 때 만약 저 없을 때 드실 때 밑에 무조건 종이호일 깔고 하세요. 와. 아니 쿠팡 목살이 이렇게 맛있다고? 딱 그 돈가스 전문점에서 나오는 그 고기 두툼한 거 있잖아. 야, 맛있다 이거. 캐나다산 고기고 보리 먹였대. 보리. 아, 맛있다. 어우, 지송. 야. 지방질이랑 완전 단면부가 너무 좋아, 이게. 야프야. 예? 이거 먹으면 뒤진다 이거. 좀 바삭한 게 보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여기. 예. 저거 있는 보이거든. 미쳤지. 말 안 되지. 지방이 더 맛있네. 어, 지방질이 너무 맛있다. 와. 딱 씹는 순간 육즙이. 어. 아니 이거 2만 원도 안 하는 고기인데 이렇게 맛있다고? 거기다가 뭐 그래 살찔 염려도 없잖아 얘는. 아니랑 먹어보면. 어. 와 맛있다. 쿠팡에서 검색해갖고 드세요. 그 보리 먹인 캐나다산 암태지고 스테이크용으로 두툼하게 이렇게 썰어놓은 거 있어. 통목살 에어프라이어용 하시면 됩니다. 통목살. 아니 삼겹살 없어도 되겠는데. 삼겹살이 야 맛있다. 후라이팬에다 하면 안 돼. 후라이팬에 꾸둘 수 있는 정도 아니야. 이만큼 두께가 이만해. 이거 집에 에어프라이어 있으면 밑에다가 종이오일 싹 깔아놓고 그 위에다 한 덩이 올려놓고 아까 나처럼 후추 그라인더 이렇게 해가지고 좀 통후추 팍팍팍팍 어 소금이랑 해가지고 앞뒤로 뒤집어갖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180도로 20분 돌려야 돼. 돌릴 때 손마늘도 같이 옆에 섞어가지고 놔두면 더 맛있어. 20분 돌려야 돼. 20분 30분 180도 30분 뒤지네 이거. 와. 야. 와. 그냥 딱 고급 돈가스집. 돈가스 잘 되는 집 있잖아. 거기 이렇게 막 등심 돈가스 나오잖아. 그걸 딱 썰었을 때 옆에 보면은 이렇게 지방질 있고 길게 돼지고기 있잖아. 약간 그것처럼 그 안에 있는 고기만 쏙 빼먹는 듯한 느낌인데 진짜 맛있네. 담백하고 느끼하지도 않고. 씹는 맛 있어 확실히. 귤같이 느낌이야. 아 맛있다. 아니 이거 2만원이면 괜찮지 않아 여러분들? 소스는 A 소스라고 그 스테이크 소스 중에 가장 그 이거 우리 푸딩님이 잘 아실걸?
맞죠, 푸딩님? A소스 괜찮죠? 스테이크 소스로. 푸딩님이 요리사야. 톡 쏴. 약간 발사믹 같은 느낌이야. 약간 달다구리한 그런 스테이크 소스는 아니야. 근데 이 A 소스는 계속 먹다 보면은 진짜 이 A 소스 특유의 그게 있어. A가 아니라 AI 소스인데. AI 소스. 이름이 AI 소스래. 와, 맛있다 이거. AI가 A1. A1 소스. 진짜 맛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아니, 이게 2만 원도 안 하는 돈을 이렇게 기가 막힌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다고? 반도 안 드신 거예요, 그리고? 와, 2만 원도 안 해. 지금 나 먹은 거 한 만 원어치 정도도 안 돼. 한 8천 원어치? 아니, 고기가 진짜 씹는 맛이 뒤진다니까? 쿠팡 링크 줘봐봐. 집에서 딱 이대로 따라해, 여러분들. 알죠, 깨서 봐. 이거 먹고. 하나도 안 퍽퍽하고 되게 담백해. 그러니까 지방질이랑 이게 너무 괜찮고 비율 좋고 살코기 씹을 때도 담백해. 질기다는 느낌보다도 뭔가 그냥 딱 그냥 말 그대로 좀 씹는 맛? 맛있나? 자주 먹어야겠다 이거. 대표야, 가사. 야, 맛있다. 고기 진짜 기가 막히게 먹었다. 와. 냄새 안 나.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너무 생고기라서 약간 좀 뭔가 육향이 좀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 너무 생고기야. 너무 신선한 생고기라서 약간의 어떤 아쉬움? 이거야, 이거. 맛있다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많네. 애초에 나처럼. 이게 맛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아, 근데 이렇게 익히는 거는 좀 별로. 비추 너무 약간 수육 같은 느낌이라 별로야. 이거야. 이거보다 조금 더 익히면 더 좋을 것 같아. 요 정도? 요 정도가 딱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딱 이렇게 되거든. 아, 맛있네, 이거. 목살이 이런 맛이 난다고? 나 A1 소스. A1 소스, 요거 시켜갖고, 이게 처음 먹으면은, 뭔가, 이게 좀 소스가 이상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그 약간 발사믹 같이, 진짜 그,
톡 쏘는 그 약간 시큼한 맛이 나거든? 근데 이게 계속 이거랑 먹다 보면은 그 느끼함을 좀 잡아준다 그래야 되나? 은근히 중독성 있어. 되게 셔. 소스가. 유명하지, 이 소스. 포도 베이스인가 봐. 맛있네. 잘 먹었네. 아, 좋다. 고기 먹으니까 막 힘이 나네. 여러분, 에어프라이어 있잖아. 에어프라이어는 조금 비싼 거 사는 게 좋아. 에어프라이어 요즘 워낙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조금 가격대 있는 걸로 사는 게 좋긴 해. 고장 잘 안 나고 열 전도율도 좋고. 나는 필립스 거 40얼마짜리 샀거든. 근데 약간 저기 초창기 모델이라서 좀 비싼 건 있지만 10만원 넘어가는 걸로 약간 용량 좀 있는 걸로 해가지고 사면 괜찮아. 오래 쓰고 괜찮지. 바스켓형으로 생긴 거. 요즘 오븐형으로 생긴 것도 많이 나오긴 하더라. 아무거나 쓰는 거랑은 좀 다르던데 나는. 맛있네. 아무튼 요거는 좀 저 주문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추천합니다. 강추입니다. 강추. 고기가 좋네 일단. 자, 이제 미스테리 합시다. 저 크로마키 쳐주시고요. 이제 치고 씻고 땡 하나 딱 하고 올려주셨더라고요. 미스테리. 진짜? 어떤 글이 아무지냐? 요거 진짜 저 정확히 봤어요. 저거 길어요. 근데 생각 없이 봤는데 지금 40분 동안 저거 읽고 앉아있어요 지금. 진짜? 네. 40분 너무 긴데. 저 맞아요.